재봉기 기본 전원 연결 방법 안내입니다. 재봉기를 전원 소켓에 연결하고 전원을 켜면 재봉기에 삐빅하는 작동음이 울리며 전원이 들어옵니다. 발판 재봉을 원하시는 분들은 발판을 연결하시고 버튼 재봉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순서로 넘어가 주세요. 재봉기에 실을 연결하는 방법의 첫 번째 순서인 미실 감기입니다. 실토리를 미실 감기 장치에 끼운 후 오른쪽으로 끝까지 밀어줍니다. 실토리의 홈과 스프링이 맞물려져 있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실패꽂이에 실패를 꽂고 재봉기 상단의 점선의 그림 순서에 따라 미실 감기 가이드에 걸어줍니다. 여유분의 실을 실토리에 4에서 5회 감은 후 밑면의 홈을 따라 잡아당겨 실을 끊어주세요. 속도 조절 레버를 빠르게 한 후 시작, 정지 버튼을 눌러 미실 감기를 시작합니다. 미실이 모두 감기면 여분의 실을 잘라 준비를 마칩니다. 실이 잘 걸릴 수 있게 방향에 주의해 실을 계속 걸어주세요. 6이라고 써져 있는 바늘대 실거리 가이드에 실을 통과 후 자동 실 끼우기로 바늘에 실을 넣어줍니다. 실을 잡아당겼을 때 걸리는 느낌이 나면 올바르게 설치된 것입니다. 실 끼우기 레버를 아래쪽으로 꾹 세게 눌렀다가 놓아주세요. 자동으로 실이 끼워진 것을 확인 후 여분의 실을 바늘 뒤쪽으로 빼내어줍니다. 이노비스 10 모델의 실 끼우기 방법입니다. 자동 실 끼우기 레버를 내려주세요. 실 끼우기 레버의 왼쪽 거리와 바늘 사이를 통과한 후에 실을 차례대로 걸어줍니다. 그런 후에 실 끼우기 레버를 놓으면 자동으로 실이 바늘에 끼워집니다. 특수 재봉 시에는 미실을 끌어올려줍니다. 풀리를 돌려 바늘이 한번 왕복하면 자동으로 미실이 위로 따라 올라옵니다. 두 실을 나란히 잡아 노루발 아래로 빼내어 재봉 준비를 마칩니다.